안녕하세요, 봉황선녀입니다. 네, 오늘 들고 온 질문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. 대운, 그쵸? 대운.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다룬 대운. 그쵸, 대운. 대운 들어왔을 때 징조. 그쵸. 이제 대부분이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걸. 첫 번째, 얼굴빛이 굉장히 좋아진다. 두 번째, 좋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선몽같이. 어떻게 보면 내가 솔로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막 태몽 같은 좋은 꿈을 꾸기 시작할 때도 조금 있을 거예요. 태몽도 좋은 꿈으로 쳐요. 좋은 꿈. 어쨌든 태몽 자체에 있어서 해석을 하는 확률이 높은 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야. 우리가 꿈의 몽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색깔. 그리고 환경, 분위기, 그걸 제일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. 네. 내 사주팔자에 어떤 거. 아무리 꽃이 만발하게 나한테 와 있어. 그런데 꽃이 시들었어. 그럼 안 좋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꽃도 색깔이 중요하고 흰 꽃인지 어떤 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색깔이 중요해서 꿈도 나한테 선몽으로 많이 주게 대운, 운기가 들어왔을 때 보여진다.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이 정리가 되건 사람이 들어서건 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보면 돼요. 여기에서 하나 플러스 알파로 알려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만신집 소개들 많이 봤죠. 이런 점집 소개. 대운이 들어설 때 관심 없었던 점집 소개를 받는 경우의 케이스가 종종 왕왕 있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 처음 들어요. 왜냐면 대운이 왔을 때 운기잖아. 이 사람이 안 풀리고 어쨌든 우리가 굴곡이 0부터 10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발돋움을 하는 거잖아요. 이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옳은 곳으로 바른 곳으로 조상이 됐든 하늘이 됐든 맺어주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자꾸 만신집이든 점집이든 사주팔자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기운이 따라요. 왜냐면 대운이 빵 하고 뜰 때는 오늘 시작했다고 해서 10이 터지지는 않거든요.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만에 운기가 확 차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도 계셔. 그러니까 이 발돋움 할 때 1, 2년이든 한두 달이든 이 조금 기반을 잘 잡을 때 조언의 소리를 들으면 좋기 때문에 만신집을 소개받았을 때 내가 대운인가? 이 나쁜 악재가 사라지려나? 라고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그런 경우도 있나요? 대운 오기 전에 뭐 호수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. 대운 오기 전에 뭐 바닥을 친다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그런 징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지 악재가 있은 다음에 호재가 있습니다. 정말 맞는 얘기인데 악재 있는 다음에 호재가 바로 올 거라고 하는 것만 듣고 악재를 그냥 너무 덮어두고 내 몸으로 치고 내 금전으로 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.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. 사실은 이 대운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있죠.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인간이 1년 아니 태어나서 세 번의 운이 온다고 하잖아요. 네네. 오신 것 같으세요? 저는 아직 안 왔다고 믿어요. 그쵸. 아직 안 왔다고 믿을 수도 있고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게 기회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회를 한 번도 못 받았어 하고 50년 세월을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 대운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조를 얘기해드리면 뭔가 아까 말했듯이 잘 풀리거나 뭐가 했을 때 내가 인간의 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.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산에 가서 불 밝히고 바다 가서 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운 들어왔을 때 꼭 잡으려고 하면 내가 게으름 피우던 것도 조금은 부지런하게 바꾸시고 좀 내가 안 해봤던 거 몰라 이렇게 해서 귀 닫지 마시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배워도 보시는 게 대운을 잘 잡는 방법인 거예요. 사람마다 대운의 시기는 달라요. 네. 7수로 치고서 도는 사이클이 있고 5수로 도는 사이클이 있고 사이클은 다 달라.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새로운 거 시작하게 되는 계기도 있을 수 있어. 나이가 아니라 어떤 거 한번 배워볼래 권유를 받다든지 직업이 변동될 때 있잖아요. 네. 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교육적으로 가볼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대운의 운기가 들어와서 나의 사주팔자를 풀어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접했을 때가 대운의 징조인가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대운이 이제 언제 오는지 그냥 톡하고 알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점사 보면 언제 오는지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안만요. 그건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알 수도 있고 기운도 있고 다 그러니까 점사 보시면 제일 빠르죠. 알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